저 직장용이 같은 거 있어요? 자, 오늘 텍스트는 밀어치기하고 끌어치기 타법 변화를 보도록 하죠. 그래서 공이 민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민다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충분히 충격을 주고 큐가 많이 들어가면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순간적으로 회전을 전달을 잘 시켜야 되겠고요. 반대로 끈다는 얘기는 큐가 터치보다는 들어가는 힘이 중요해요. 그래서 끌 때는 터치를 부드럽게 하고 앞으로 나가는 힘이 중요하고 밀 때는 터치가 강하고 빨리 끊어주는 게 그게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연습을 할 때 밀기 연습은 큐가 똑바로 나가야 되니까 여기 테이블에다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뭐 초크를 안 건드리는 연습,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정확하게 딱 진행을 시켜줘야 되겠고, 반대로 끌 때는 내가 들어가는 양이 우선 좋아야 돼요. 터치를 부드럽게 하고 친 다음에 힘이 바닥까지 잘 전달이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타법의 변화, 어떻게 하면 잘 밀리고 어떻게 하면 잘 끌리는지, 밀기 끌기를 이제 공을 이제 갖다 놓고 미는 공하고 끄는 공하고 그걸 우선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제 공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지금 공이 맞춰서 앞에 있는 공을 밀고 들어가면은 라인은 이 라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얇게 치면 한계점에서 벗어나 있는데 두껍게 쳐서 공이 맞고 들어가면은 이게 곡선을 약간 그리면서 안쪽에서 들어오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께는 두껍게 치고 왼쪽 회전을, 좌우 회전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주고 공이 밀고 들어가면, 앞으로 밀고 들어가면 밀고 들어가면 이제 쉽게 득점할 수가 있겠구나. 자, 이 공이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도 3뱅크 샷 하기 난이도가 없죠. 공이 모여 있으면 공을 이제 뱅크 샷이나 이 넓게 돌리는 것보다도 이 좁은 구간에서 짧게 돌릴 수 있나 없나 그거를 관찰을 잘 해두면은, 지금도 여기는 조금 어렵고 이 안쪽은 충분히 다 아무 데서나 가능하게 돼 있어요. 대신 이제 내가 원하는 두께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 부분을 향해서 들어가는 두께, 지금 거의 한 90% 두께 당점을 상단에도 놓고 휴질은 약간 부드럽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어요. 부드럽게 밀고 들어가게. 자, 좀 넓게 놓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도 자, 지금도 이제 3뱅크 샷이 있는데 이걸 밀고 들어가면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두께 당점이 똑같은데 힘을 더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비슷해요. 힘이 더 많이 줄 필요가 없겠고 비슷한 모양으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실패 요인이 공이 휘어지는 양을 계산을 못 해가지고 너무 코너로 들어갔죠. 좀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휘어지는 양을 계산을 해가지고 약간 앞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각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밀기, 그 다음에 이제 끌기 타법이 있겠죠. 자, 비슷한데 여기는 밀기를 하고 내 공의 위치가 조금 들어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끌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끌기를 어느 쪽으로 끌냐면 이번엔 맞춰서 뒤쪽으로 끌도록 하죠. 아까 밀 때는 어쨌든 큐가 조금만 나가는 게 좋고요. 부딪혀서 여기서 회전만 딱 먹여놓으면 좋겠고 끌 때는 큐가 아래쪽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바닥을 치는 연습을,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닥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브릿지 낮은 거 특별히 상관이 없어요. 이게 어쨌든 큐의 각도가 적당한 각도에 이르기 때문에 이상적인 큐의 각도는 노란 공과 바닥과 접촉하는 지점부터 흰 공의 중심까지 이 정도 각도를 유지를 해야지 잘 끌리는구나.
그러니까 공이 큐가 많이 세워져 있으면 많이 끌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잘 끌리려면 적당한 큐의 각도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너무 세우면 지금 또 문제가 생기겠죠. 큐 각도 이용해서 지금 정면 두께는 일자로 오고 절반 두께는 이쪽으로 가니까 4분의 3 두께를 쳐가지고 두께 4분의 3 근처를 쳐서 공이 오른쪽 회전을 조금만 주고요. 끌릴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좀 더 줘야 되겠네요. 끌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집중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회전을 주면 공이 죽기 때문에 주면서 끄는 연습, 그런 것들이 이제 각도를 만드는 데 요점이 되겠고요. 아, 이번엔 너무 두꺼웠고요. 너무 두꺼웠고 원하는 두께 정확하게 쳐서 공이 부딪히고, 아 이거 잘못 들어갔네요. 그래서 끌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배치가 있어요. 끌면 한계점을 넘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공이 일자로 들어가면 이 앞부분에서 들어가서 지금 사이로 빠져나오게 돼 있는데, 끌게 되면 공이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막고 나서 약간 곡선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께는 2분의 1보다 조금 얇게 놓고 많이 끌리는 힘을 사용을 하면 여기서 공이 약간 변화를 주기 때문에 한계점에서 벗어난 공을 칠 수가 있겠구나. 이 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이 뭐 여기서도 쳐보면은 여기서 지금 일자로 가면 한계점에서 벗어나 있어요. 일자로 가면 한계점에서 벗어나 있는데 공이 끌게 되면 약간 곡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 코너 쪽으로만 잘 득점을 해주면은 공이 약간 곡선을 그려주게 되면은 다양하게 득점할 수가 있겠구나. 조금 이제 가까이 나오면은 그죠? 지금도 마땅히 돌릴 공이 없죠? 지금도 옆돌리기를 키스를 내서 이렇게 득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게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아까 했던 대로 끌어서 여기 쓰나 다 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끌어서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는 두께를 찾을 수 있는 점. 지금도 4분의 3 근처에다 놓고 공이 부딪혀가지고, 아 이게 좀 두꺼웠네요 지금. 부딪혀서 공이 들어가는 모양을 관찰을 해주면 좋겠어요. 공이 맞고 나서 끌려서, 아 이것도 들끌렸고요. 한번 더 부딪혀서, 간신히 있을 쿠션. 그래서 우선은 끌기하고 밀기하고 어느 한 가지를 하게 되면 끌기만 계속 연습하면 잘 안 밀리고 밀기를 계속 연습하면 또 잘 안 끌리게 돼 있어요. 자, 공이 뭉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뭉쳐 있는 상황이면은 정확하게 각도를 밀어낼 수 있으면, 지금은 공이 회전이 조금만 들어가도 넘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는 회전을 안 주고 두께 정면 두께를 쳐가지고 자연스럽게 회전이 확짝 생기게끔 안 주고 치는 게 좋고요. 여기서 가는 방향으로 회전을 조금만 주게 되면 부딪히면서 각도가 많이 생겨서 회전을 줬을 때 잘 나오는 각도를, 그거를 우선 기억해주면 좋아요. 자, 지금 그림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다 특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쓰리뱅크 샷이 있어요. 그죠? 여기 돌림은 사실 맞아 있는데 돌리기 전에 내가 공을 밀어치기를 해서 공이 들어갈 줄을 알면 보다 손쉽게 할 수가 있고, 공이 이제 흩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포지션 플레이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밀고 나가는 각도를 관찰을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도 좌우 회전을 많이 주는 것보다 밀고 들어가는 힘이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두께를 두껍게 치고, 당점은 상단, 회전은 원팁, 한 11시 정도를 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껍게 치고, 11시를 치게 되면은 공이 알아서 돌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방향을 자꾸 관찰을 해놓으면은, 대신 연습을 해봐야지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실전에서 그냥 까먹을 수가 있겠죠. 지금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서 잘 되고, 어느 지점에서 잘 안 되는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니까, 두께를 두껍게 치고, 이번엔 한시, 정면 두께, 정면 두께에다 놓고, 당점 한시에다 놓으면, 이제 공이 이런 식으로 되겠군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연장선을 잘 관찰해 놓으면, 공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공이 우선 쉬운 공이고요. 여기는 조금 어렵네요. 여기는 무회전성이나 조금 어렵고, 어차피 한가각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 근처에 있는 공은, 생각보다 쉽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도 밀고 들어가서, 약간 힘만 모자라지 않는다면은, 이제 간단하게 특정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선은 좋은 연습이 뭐냐면, 내가 힘이 모자라지 않게끔 힘을 강하게 밀어치는 연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밀어치게 되면은 원 쿠션 맞고 투 쿠션 맞고 이런 식으로. 이거 공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원칙은 비슷해요. 공이 앞으로 밀리는 힘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거 타법 연습이기 때문에 좋은 연습이 될 수가 있어요. 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갖다 놓고 이쯤에서 쳐보도록 하죠. 자, 지금도 저 빨간 공이 있네요. 아, 이거 없다고 하고 빨간 공 조금 어렵게 놓고 지금도 밀고 들어가면은 여기서 원 쿠션 맞고 밀리니까 투 쿠션, 쓰리 쿠션이 되겠구나. 그래서 절반 근처를 치고 2분의 1 두께 11시 공이 여기 직접 맞았네요. 너무 두꺼웠고요. 여기서 두께 조절을 잘해서 공이 저 사이로 들어갈 수 있으면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절반보다 조금 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선은 밀기는 사실은 따로 연습을 많이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끌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갖다 놓고 아까 한 이 정도 있었죠. 내가 공을 끌어서